바로 그날이 오늘이라니. 뭔가 나 이제 진짜 간다. 너 여기 있지? 어, 진짜 여기 있는데. 바로 유학 가는 날.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. 네. 왜냐면 요새 가기 전에 일정들이 팍팍 몰려서 스킨은 두 번씩 발라주는 게. 네, 저는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끝냈고 이제 택시를 부를 건데요. 일단 지금 소감. 정말 1도 실감 안 난다. 나는 머리를 다 말린 건 아니지만 슬슬 가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따가는 깜짝 게스트가 올 거니까 기대하세요. 안녕 집아. 1km 90km. 여러분, 저는 순영 언니를 만났어요. 오늘 깜짝 게스트입니다. 인천공항에서 아침밥을 먹을 건데요. 배고파 무한반복. 뭔가 프랑스 두 번이나 갔다 와서 세 번째 갔는데 스페인에서 없어가지고 당황한 거 있어? 화장품이요. 전두배는 그냥 애기였고 신영 언니가 저에게 선물을 사줬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? 대박. 왜? 완전 유용한 거. 왜냐면 이게 진짜 필요하잖아. 나 솔직히 시간밖에 안 써 나도. 별로 없어요. 그 다음에 끝이에요. 편지 있어요. 근데 진심도 이거 아니에요. 왜냐면 유럽에서 팩을 안 팔거나 엄청 비싸게 팔기 그렇다며. 때문에. 맛있다. 여러분, 제가 이제 곧 떠나는데 신영 언니와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랩으로 해볼 겁니다. 진아, 너 지금 프랑스 가는 거야? 나 프랑스 가. 본주, 주마, 페우, 지나. 지나, 프랑스 간다. 오예. 지나야, 프랑스 네. 가서 뭐 먹고 살 거야? 바게트 마카롱. 근데 그거 너무 달아. 짠 것도 먹어야 돼. 프레첼도 먹어라. 프랑스에 파냐? 프랑스 가서 몽블랑도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진아야, 우리 1년 뒤에 어떤 사람이 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가 프랑스 아주 잘했으면 좋겠어. 예, 예, 예.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게. 예. Yeah. 진아 언니 yeah. 잘 들어. 오케이. 나 이제 간다. 진짜 간다. 언니 안녕. 이제 굿바이라고 하지마. 굿바이가 아닌 굿모닝이 될 거야. 왜냐면 언니랑 나는 이제 시차가 달라. 다른 삶의 시차가 달라. 언니가 아직 때 나는 밤. 내가 나일 때 언니는 밤. 야, 이거 재밌는데? 나도 진정에 랩 좀 할걸. 진아 이렇게 만질 수 있는데. 잠깐만, 진아야 너 여기 있지? 진아 여기 있는데. 이렇게 아침에 언니가 일찍 일어나서 저를 배웅해 주는 게 너무너무 덕이야. 고맙고요. 여러분, 그럼 저희 진짜 갈게요. 진아야 잘가. 안녕. 아빠를 만나서 숙소로 가볼 거예요. 입시 숙소. 아직 집을 못 구했기 때문에 입시 숙소에 좀 머물면서